오늘 죽으러 액트 3인데 볼 수가 있나 이거. 아 액트 3쪽 보고 자고 싶다 진짜. 아 액트 3쪽 봐야 되는데 진짜. 이거 와래 이거 얘 이따 깼잖아 내가 불고수 무리한 거 이거. 얘 이거 동그라미 반달 스킨 거. 동그라미 반달 스킨 거 찾으면 돼. 동그라미 반달 스킨 거. 요 뭐야? 무덤 위에 있어요. 무덤 위에 아니 옆에. 양 옆에 이렇게 세워져 있어. 이제 둘이를 잡으러 가야 될 때. 경쟁이들 뭐 어떡할 기고 어디 형아. 뭐 내가 좀 나중에 잡아줄까 이거. 아유 뭐 같이 또 잡든지. 이쪽 한때 좀 다니지. 8명에서 중구난방을 다니면 이러면 이게 되나 이게. 그냥 동그라미에 조승달 동그라미 조승달 조승달에 동그라미 그냥.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텔을 쓰거든. 텔 쓰고 존나 도망가. 어차피 자들 느려가지고 못 쫓아. 야 맞나? 여기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위에 12시 아니면 저 딴 데 싶은데. 만화가 부족해. 에이포인트 에이포인트 여기요. 내 힘든데 일로 일로. 막기 확률 20% 이게 더 높은데 막기가. 안녕하신가. 방어 내구도가 있어. 저자 저항력 저항력 필요 없는데 그냥 뽀대면 되는데. 저항력은 지금은 필요 없고 나이트메어부터. 저는 갑니다. 지금 찾을 갑니다. 지금 12시 방향 가봤는가 모르겠다. 12시 방향하고 저쪽에 요 반대쪽에 왼쪽 방향에도 있는데 여기 존나 넓은데 생각보다.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내보고 저렇게 모양 표시되어 있다니까. 여긴 반달인데 동그라미가 아니다. 여기 그냥 동그라미인데 반달이 아니라. 더 없지 싶은데 저 밑에 있나. 아, 캐스팅이 느려가지고, 씨. 찾았나, 이 사람들?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찾았던 것 같은데.
찾았네. 달렸어. 문 찾았네. 나왔네. 비밀에. 나온다. 비밀아, 비밀아. 테를 적게 아껴갔어. 헬은 어차피 세번밖에 못해. 나다 날리고 세번이 한개. 저희는 저 엑스 이 깨고 그냥 갈건데요.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 나는 액트 3를 깨야지 유튜브 올릴 각이 나오는데. 지금은 유튜브 올릴 각이 안 나오지. 진짜 유튜브 올릴 각이 안 나오대요. 이거 금방 깨거든요, 이거. 들어가서 잡는 거 그냥 순식간이거든요. 그냥 먹을 준비하고 있어요. 얘라 피쳐라 야스가. 오예 두 개 먹었다. 어 한 개 먹었다. 씨 두 개가 아니야. 아 두 개 먹었다. 아 씨 내 미쳐 34비트 이게 뭐 대게. 아이고 유비 같은 것들. 에 다 갖다 버리네. 20대 찍었다. 나는 20이다. 디바스터 20이 되었다. 아 이제 이거 네오 찍네. 곧있어 20대 4렙만 더 올리면 이제 대가리에서 이제 벼락 떨어지네 이제. 어! 화염벽 쓸 수 있네. 아 써야지 뭐. 이거 좋은 기술인데 이거는 여기는 옆분만 조금 올리면 되고 나머지는 올릴 필요 없고 끝. 이거 마스터하고 다 한 개씩 때리고 이거 마스터하고. 저도 마스터하고 별거 없어요. 이거랑 이게 다르죠. 나머지는 뭐 이거 올리든지 아니면 뭐 실드 올리든지 그게 달아가지고 아니면 이걸 올리든지. 근데 이거는 저 나중에 스킬 더 튀기 뭐 올라가가지고 상관없어. 가장 야 안에서는 테를 못 씁니다. 안에서 제르안이라고 저 왕새끼던데 이 양반은 그대는 뭐 말 앞에다 구강님 왕새끼 가면 안 되고요. 왕형님한테 그대는 최 마법 용품을 레시프는 저쪽에 밑에 저 배 형님 배식기한테 가면 됐다. 배식기한테 그 배 타는 아저씨 하나 있어. 제리 얘인데 아저씨 오랜만이네. 20년 만이네. 반갑소 제리. 내 배가 곧 당신 배. 가면 됐어. 액트 이 영상을 저 볼까요? 뭐 유튜브하고 다 공개는 돼 있지만 동행자는 무덤의 습기찬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걸로 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오 이거 좋은데 이게 액트 3 데이터인데 이게 액트 3가 물감이 섰죠. 남아있던 내면의 이성은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만 이젠 작은 속상임에 불과했습니다. 이거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길을 따라 무덤 속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자 동행자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얻는 것 같았어요. 어두워서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길을 알고 있더군요. 아씨, 잘 만들었지. 대전당에 도착했고. 이게 액트 3 그거였다. 그거네. 그는 악마처럼 움직였고 그때 당신이 나타났죠. 지리에 여기 같이 낙마를 풀어줘서 안 된다. 이봐 이거 맞아. 아시죠 누구지? 봉성자가 아니라 그거잖아. 그래픽 잘 죽이네. 잘 만드는데 이것도. 놈들이 한 짓을 봐라. 불어다오고 봄사기자. 방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상상도 못할 거야. 동쪽 크라스티에 있는 빛의 사원으로 가라. 그곳에 지옥으로 향하는 문이 있다. 용기를 내어 그 문을 통과해야 한단 말이오스. 그 돌 지옥의 대장간으로 가져가 파괴. 서둘러 돌을 챙겨 도망쳐라. 맵피스토 아니야 이거. 나 맵피스토인가? 아닌데. 이거 저 액트 3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잡시다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해 하실 거 아닙니까? 액트 3가 어떻게 변했는지. 액트 2까지는 다 공개가 돼 있었는데 나도 했었고. 솔직히 말해서 전 액트 2를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된 거를 다 깨봤으니까. 베타까지 베타 때 깨봤으니까. 근데 액트 3를 내가 모르니까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저 액트 3 좀 봅시다 진짜. 오니 목표가 액트 3 보는 거였는데. 오 뒤에 이게 액트 3야.